여러분, 이 문제는 2010 준 폴스에 치러졌던 아메리칸 리지널 매스 리그 팀 프로블럼 중에서 10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나인스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든 요 큐빅 이퀘이션, 요 큐빅 이퀘이션이 같은 루트가 두 개 있다 이겁니다. 원래 큐빅이니까 세 개씩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 루트는 같이다. 그 커먼 루트를 프로덕트 시켜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가끔 콘테스트에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잠깐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시작됩니다. 요 이퀘이션, 요 이퀘이션에 같은 루트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 같은 루트를 커먼 루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같은 루트를 심플하게 놓는 거로부터 시작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if the common root를 알파라고 하죠. 그럼 알파가 어떻든 얘의 루트라니까 여기에도 루트, 이거도 루트니까 알파를 위에다 집어넣나 바람에다 집어넣나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알파 큐브도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1 이퀄스 10 이거가 세레스파이 될 거고요. 또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답은 될 겁니다. 알파 큐브도 플러스 b 알파 스퀘어드 플러스 50 이퀄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 커먼 루트가 알파인데 이런 릴레이션십, 이런 릴레이션십을 네, 같이 네, 커먼으로다가 만족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 커먼 루트를 찾는 아이디어가 뭔가요? 그것이가 두 가지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가장 하이스트 디그리 텀을 없애든가 가장 로이스트 텀을 없애든가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커먼 루트는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은 요 위에 거를 1이라고 하고 요걸 2라고 해가지고 first 방법 이게 가장 쉽네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죠? 만일 2에다가 1을 뺀다든가 왜 2에다가 1을 빼? 얘가 디그리가 높으니까 2에다가 1 빼겠습니다. 그죠? 빼면은 네, 그 나머지가 커먼 루트다 이거죠. 뭐에? 1 and 2에. 자, 그럼 2 마이너스 1 하겠습니다. 이거에다 이거 빼니까 없어지고 이거 이거를 빼나 b 알파 스퀘어도 마이너스 a 알파 이거에다 이거 빼니까 4이네요. 이거 되면 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커먼 루트가 요런 릴레이션십을 세레스바야 된다. 요것이가 이제 넘버 3이라고 놓겠습니다. 우린 네, 이쁜 커먼 루트 알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요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A도 unknown, B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퀘이션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A도 찾고 B도 찾고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여기가 둘이 똑같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 last term이 똑같게 하던가 알았습니다. 그죠? 여기가 50고 여기가 10이니까 5 times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 times 1을 해보면 5 알파 큐브도 5a 알파 50 5 times 해도 제로입니다. 그죠? 요거를 4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1이 4가 된 거죠. 그죠? 얘 똑같게 하느라고요. 그래서 4에다가 2를 빼면은 4에다가 2를 빼면 5 알파 큐브도 알파 큐브도 4 알파 큐브도 그죠? 그 다음 5a 알파
마이너스 b 알파 스퀘어드. 이건 이제 없어진 거고 이퀄 제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알파가 커먼이네요. 4 알파 스퀘어드 마이너스 b 알파 5의 이퀄 제로입니다. 알파는 제로든가 4 알파 스퀘어드 b 알파 플러스 5a가 제로든가. 근데 알파가 커먼 루트라는데 커먼 루트니까 하여간 루트는 루트입니다. 그렇죠? 이 루트를 알파 이퀄스 제로를 뭐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알파 제로 집어넣으면 텐이 제로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스 루트든 커먼 루트든 제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커먼 루트가 된다면 이런 거가 될 거다 이거죠. 이거가 커먼 루트들이 갖고 있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5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릴레이션십을 네, 얻어냈습니다. 이 두 개 가지고 AB도 찾고 뭐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걸 한번 써볼게요. B 알파 스퀘어드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4이 이퀄스 제로 하고 밑에 건 4 알파 스퀘어드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5a 이퀄스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는 어떻든 얘도 두 개를 다 satisfy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는 same equation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얘가 지금, 예, 선생님이 얘를 이게 뜨리라고 놨죠. 그죠? 얘를 아까 5라고 했지 않습니까? 뜨리는 5예요. 둘이 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만 가져도 되는데 왜 두 개나,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은가? 네. 요 레이쇼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B, 오바, 4는 네거티브 a 오바 네거티브 b 콘스탄트 4이 오바 5a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뭐 이거를 좀 약간 심플하게 하면 b 오바 4는 네거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a 오바 b 5 다음에는 a 오바 a가 된다고요. 이제 여기에서 AB의 릴레이션십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AB 모르는 거 두 개 이퀄 두 개 AB 찾을 수 있죠. AB 찾으니까 알파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AB의 밸류를 찾자고요. 이렇게 클로스 멀티플라이 하면 B 스퀘어드는 뭐 4A, A 스퀘어드는 AB. 이렇게 하면 AB는 네, 그냥 넘버가 나온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AB는 얼마? 4832 나왔고요. 그죠? 여기는 b 스퀘어드는 4a. 4a는 b 스퀘어드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a 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서브튜트 갖다 집어 넣으면서 이제 나머지 밸류 찾는 거죠. a는 b 스퀘어드 오버 4입니다. 이거를 갖다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니까 b 스퀘어드 오버 4가 A고요. 타임스 B 이퀄스 32입니다. 그러니까 B 큐브드는 4 타임스 32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제 B의 큐브가 그러니까 B를 찾으려면 큐브 루트 하면 됩니다. 그죠? 네. B는 큐브 루트 32라는 거는 A 타임스 4고요. 4라는 거는 2 타임스 2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큐브 루트 8, 큐브 루트 또 8. 네. 큐브 루트 대신 2니까 2도 나오고 또 2가 납니다. 2가 두 번 나오고 큐브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큐브 루트 2 된다 이거죠. 그죠? B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A도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finally 결국은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런 커먼 루트의 프로덕트예요. 커먼 루트가 뭐 네 두 개가 이런 거 된다며요. 여기 답 두 개 나오는데 그게 커먼 루트인데 그의 프로덕트는 just C over A 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또 프로덕트 오브 투 커먼 루트는 보시다시피 just C over A입니다. 40 over B입니다. B 밸류만 알아면 되겠는데 B는 선생님이 찾아놨습니다. 그죠? 40 times 큐브 루트 2입니다. 44 지워지니까 10 되고 큐브 루트 2입니다. 네, 디노미네이터의 레셔널 넘버를 다 고치기 위해서 큐브 루트 2니까 큐브 루트 2 스퀘어드 큐브 루트 4를 멀티플라이 시킵니다. 큐브 루트 2 큐브 루트 2 스퀘어드 10 times 큐브 루트 2 스퀘어드를 멀티플라이 시킵니다. 얘가 큐브 루트 A2가 나오는 거고요. 10 times 큐브 루트 4가 된다고요. 캔슬 아웃 되니까 네, 5 times 큐브 루트 4 이것이가 그 2 커먼 루트의 프로덕트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찾은 이거가 5 times 큐브 루트 4 이것이가 커먼 루트의 프로덕트라고요. 다시 한번 잠깐 보실래요? 커먼 루트는 알파고로 놓을 것 집어넣고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가장 하이스트 디그리를 없애든가 가장 로이스트 디그리 텀스를 없애든가 어떤 방법이든지 답은 나온다 이거죠. 답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결국은 얘가 커먼이 두 개 있다 그랬고 얘 이제 쿼드레드 얘도 쿼드레드 어차피 두 개이군. 그러니까 이 둘이가 알고 보니까 same equation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A하고 B의 릴레이션십이 이렇고 뭐 A, B 찾으니까 여선 지금 선생님 B만 찾아놨지만 그래 놓고 우리 커먼 루트의 프로덕트라니까 커먼 루트가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으니까 just C over A 40 over B, 40 over B 밸류 찾는 거라고요. 그리고 B가 이게 큐브 루트 2라고요. 레셔널라이제이션 할 적에 있죠. 큐브 루트 2 같은 건 큐브 파워 해가지고 리얼 넘버가 될 수 있는 넘버를 멀티플라이 시켜요. 큐브 루트 2니까 큐브 루트 2, 4를 멀티플라이 시켜요. 큐브 루트 8 나오죠. 큐브 루트 8이 2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앤서는 5 times 큐브 루트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문제는 그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이렇게 완전히 프랙티스 해야지 익혀두시도록 하시도록 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